먹어버려. 그래. 아, 몰라, 씨발. 나 좆됐어, 오빠. 나 좆됐어. 어? 아, 근데 욕을 계속하냐. 나가봐. 좆됐어, 뭐예요? 안녕하세요. 도봉구 주민입니다. 오랜만에 축제 영상입니다. 커버가 없어서 200만원 정도 견적은 예상했지만 얼마 전 리어 트레일링 암 볼트가 부러지면서 견적이 4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안 났지만 멘탈이 무너졌네요. 너무 힘듭니다. 오케이. It's showtime! 저번 주에 이제 그냥 간단한 점검을 하고 이제 부품 주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언더 커버, 하부 커버 쪽하고 그리고 이쪽 서스가 리어 서스를 다시 좀 세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거랑 그리고 얼라이먼트 작업까지 하면은 오늘은 네, 끝입니다. 이 부품을 또 보고 또 말았네요. 292 때 본 건데 안 볼 줄 알았는데 또 봤네. 전국에서 이거 우리가 제일 많이 본 것 같아. 와, 어떻게 이게 사오는 M3마다 이게 다 옵니다. 이게 이제 그거 이게 이제 미션 커버잖아요. 미션 밑판 커버. 아, 여기 써있네. 멋있다 이거. 어, 멋있는데? 이렇게 딱 써있네. 29XM3. 그러니까 모든 M3에 다 호환용이네. 이거랑 이제 필요한 볼트들. 볼트들도 왔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일전에 중고로 샀어요. 이렇게 앞에 커버. 3피스짜리 15만원 샀습니다. 옆에 있는 단골 타이어집입니다. 아, 이제 얼라이를 봐야 되는데 얘가 얼라이가 많이 틀어졌을 텐데 엄청 아 언더커버 깔끔하게 다 달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론트 범퍼보다 한 10cm 정도 더 낮습니다. 아주 딱 부식이 딱 좋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낮아요. 얘가 언더커버가 여기도 그렇고. 조수석 후륜이 아무리 해도 캠버
온도가 3도 이상 누워 있습니다. 이때부터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죠. 수치값이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아예 안 들어. 썰었어? 아마도 전 차주가 운행을 하면서 차량이 스핀, 오버건 하면서 조수석 뒷바퀴를 보도블럭에 친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해도 얼라이 값이 나오지 않아서 부품을 비교해보니 너클이 살짝 휜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아마도 전 차주는 휠 정도 수리를 하고 운행을 했겠죠. 너클이 휠 정도 충격이었으면 다른 링크들도 충격이 있었을 텐데 박 팀장하고 육안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죠. 여기서 비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 차주 사고 충격으로 링크는 멀쩡해도 링크를 잡고 있는 볼트가 부셔지기 일부 직전이었던 겁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생각조차 못했던 부분이었죠. 네, 반대편은 육안으로 봐도 누워있죠. 운행 도중 갑자기 텅 하는 소리와 함께 핸들이 좌측으로 쏠리면서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외곽 고속도로에서. 다행히 빠른 속력은 아니라 대처가 가능했지 만약에 빠른 속도였으면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내려서 보니 뒷바퀴가 뒤로 넘어가 있었는데 암을 연결하는 볼트가 절삭이 되어서 암 하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큰 사고는 안 났지만 견적이 많이 추가가 되었네요. 어떻게 된 건지,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심해졌는데? 이쪽 이제 위에, 네, 암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들 이제 멀티 링크라고 하잖아요. 이제 파이브 링크. 뒤에 이제 축 타입이. 축 타입이. 그죠. 보통 우리들 뭐 이제 이걸 멀티 링크 타입. 뭐 멀티 링크 이제. 그러니까 암이 부러진 건 아니고 그 볼트 그 체결하고 있던 볼트가 너클이 이렇게 있으면, 네, 거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암들이 이렇게 꽂힐 거 아니에요. 네. 여기 꽂힌 암이 이제 볼트가 파손되면서, 네, 이게 이제 이탈된 거지. 네. 그러다 보니까 차는 이제 앞으로 가려고 하고, 네, 힘을 받으니까, 네, 바퀴가 이제 짱짱하게 이 암들이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이탈되면서 바퀴가 이제 이렇게 뒤로, 네, 눕는, 네, 그런 상황이. 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죽을 뻔했어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우리가 타이어를 그때 교환을 하고, 네, 뒤에 이제 쇼바 셋업을 하고, 네, 타이어를 이제 교환하고 얼라이먼트를 보려고 차가 이제 갔었잖아요. 근데 얼라이먼트 교정이 안 돼서 어떻게 된 건지 보다 보니까 너클이 휜 거를, 네, 발견을 했죠. 발견을 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너클을 교환을 하기로 하고 차가 이제 출고돼서 가는 도중에 이렇게, 네, 된 거잖아요. 네. 한 절반 정도가 녹이 이미 나 있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부러져 있는 상태로 어느 정도 걸려 간당간당 했던, 네, 거죠. 하다가 이번에 이제 주행하면서 그게 톡 하고 부러진 건데 운이 좋은 거죠. 큰 사고 천운, 안 났으니까. 천운. 올해 쓸 운 다 쓴 건가? 진짜? 천운. 그래서 요거 그 부품을 이제 뭐뭐뭐 주문을 해야 되죠? 일단은 육안으로 손상됐던 게 너클이고. 너클. 그리고, 네, 이번에 이렇게 바퀴가 뒤로 밀리면서, 네, 뭐 이제 바퀴를 떼고 좀 더 정확하게 봤죠. 네. 보니까 그 위에 있던 그 트레일링 암도, 네, 약간 손상이 된 걸로 확인이 돼서, 네, 그거 암하고, 네, 박혀서 부러진 볼트들, 볼트들, 편심 볼트, 얼라이먼트 볼트에, 네, 이제 교정해줘야 되는, 네, 편심 볼트들, 그것도 보면 그 전에 이제 얼라이먼트를 볼 때 좀 잘 안 됐었는지. 힘으로 이렇게 그냥 억지로 좀 그런 좀 마모가 있어서.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 볼트들 그 도면에 나와 있는 볼트들 전부 다 주문을 했고 너클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지금 뭐 부속값만 해도 부트 들어가고 이래도 170, 180. 180. 넉넉 잡고 180. 이번에 이것 때문에. 이번에 이것 때문이 아니지. 이런 차를 산 게 문제지. 진짜. 내가 재수가 없었거나 혹은 재수가 좋았거나. 재수가 좋은 거지.
여러분들이 사셔서 사고가 큰일 날 뻔한 차를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제가 똥을 대신 먹어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지금 다 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아예 차가 다른 차선을 넘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컸는데 바퀴가 많이 밀렸어. 네, 바퀴가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냥 아예 다 꺾였죠. 이거는 뒤로 아예 다 밀릴 정도로 정말 큰일이 날 뻔했는데 다행히 운이 좋았던 거죠. 부품을 또 다 수입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요거 이제 수리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갈게요. 쑥스러워요. 카페도 여기 한 달 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얘도 여기 한 달.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색깔에. 아, 한 달 정도 서 있어? 아, 한 달 정도. 4주는 걸릴 것 같아요. 4주 정도? 4주. 4주 걸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4주 후에 뵙죠.